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볼 텐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철강 업계가 건설 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 역대급 엔저 등의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철강제 수입이 6년 만에 최대에 달하며 국내 업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국내 철강사들은 위기 돌파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사업 확장에 나선 상황입니다. 과연 불황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근의 철강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포착한 화장품주들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철강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뭐 미국에서 막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철강주를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철강 금속 이제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업종 지수를 제가 지금 이제 좀 탕을 띄워놨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2023년 7월 26일자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부분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좀 붐이 일어나면서 좀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오히려 본연의 금속 자체의 가치는 좀 평가 절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사실 뭐 대표적인 이제 철강 기업이었던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역마진이 나기 시작했고 철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일본산으로부터 지금 치다 보니까 좀 타격을 좀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저가 철강 강판으로 이제 승부수를 띄움과 동시에 지금 철광석 비축량을 지금 역대 최대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반 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인 건지 아니면 철광석 자체의 가격이 그래도 작년 대비했을 때 좀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비추한 건지에 대한 의견 감론을박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내수량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지금 이 강판 가격입니다. 후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내수 기준에서는 2021년 360만 톤에서 지금 2023년 330만 톤, 그러니까 30만 톤 가량이 급감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산 후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4만 톤에서 23년도에는 130만 톤, 그러니까 3배가량 이제 물량이 뛰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자체에서 이 후판 가격의 조정 부분들이 결국은 이 철강 업체들에 대한 마진율을 올려줄 수가 있을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 부분의 가격이 원활하게 협상됐다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각 이제 뭐 현대제철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캐파 부분들이 지금 일본 제철이 다시 이제 US 스틸을 인수를 성공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포지션 싸움에서 굉장히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EU에서는 이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걸 대해서 이미 승인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좀 반응이 좀 썩 반갑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죠. 뭐 아무래도 이제 1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이제 철강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드류 카네기가 세웠던 카네기 스틸의 그 현신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US 스틸이다 보니까 일단 미국인들의 좀 자부심을 좀 많이 깎아내리는 모습이 나왔겠죠. 미국 산업의 상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확한 자료 가져와라 이렇게 지금 이제 언지를 두고 있는데 일본 제철도 이 부분을 좀 인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 시기는 이제 원래 기존에 9월이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12월로 조금 미뤄진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일본과 그리고 미국 간에서 또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일본의 엔저 현상은 미국의 이제 제조업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라고 지금 발언을 한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사이드킥을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 지금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품 가격에 대한 경쟁성을 따지고 보자니까 지금 철강 노조와 그리고 조선업계가 지금 줄다리기 또 심합니다. 네. 자,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금속업계랑 같이 이제 지금 가격 협상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톤당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27일인가요? 이때 기준으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가격이 90만 대 중반으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 조금 일부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제 전기료 인상 그리고 이제 인건비 부담이 좀 커지다 보니까 철강 업계는 계속 이제 좀 인상을 해달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철강주들이 사실 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가 뭐 호주라든가 이제 인도네시아 등 이제 우리가 철강석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희귀 광물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투자 협의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변동폭은 좀 있습니다만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일단은 뭐 지금 또 가격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반전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미국이 중국의 철강 관세 3배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게 한번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러면은
중국에 한번 밀어내기 하면서 우리 쪽으로 다 물량 넘기면서 우리 쪽 기업들, 철강 기업들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세 부분을 이제 부과를 하라고 했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네. 미국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산 철강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관세를 평균 이제 7.5%였는데 이거를 이제 25%까지 22.5%까지 이제 3배 가량 이제 올려라 네. 뭐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좀 보도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미국은 여전히 지금 중국의 이제 덤핑 관련된 덤핑 경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견제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EU에 지금 방한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또 이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유럽 측에서도 여전히 중국에서의 공격적인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가격을 뭐 우리가 좀 올려서 팔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관세를 조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철강 자체가 내수 전환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 철강제에 대한 부분을 견제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리고 실제 이제 조선업계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활용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신다면은 네? 저는 철강 업계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철강주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고은별 앵커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철강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철강 3사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상승력과 비교한다면 그다지 큰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0.7%가량 상승하면서 40만 6,500원 선에 거래를 마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꾸준하게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시설 투자 10조 8천억 원 규모를 단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스텔 지주 같은 경우 전일 0.8% 밀렸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특수 금속 소재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실적의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페이스X의 특수 합금 공급을 추진 중이죠. 만약에 타결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만합니다. 이와 함께 고려제간 같은 경우 1% 이상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4월 마지막 거래일에 17%가량 급등한 후에 지금은 소폭의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른 수혜가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중소형 제강 관련 기업 중 하나인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LG CNS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철스크럽 판정 솔루션 사업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특징적입니다. 지난달부터 단 4거래일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철강 관련 기업들 가운데 옥석 가리기 한번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자, 철강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김덕호 대표 확인해 보시죠. 어떤 종목을 처음으로 주셨나요?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기업은 바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캐즘을 대비를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양극재 관련 소재, 양극재, 음극재 생산 소재의 이제 목표치를 좀 하향을 많이 시키면서 좀 실리적인 전략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1, 2년 동안에 이제 목표치를 너무 상향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을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변압 수요 그리고 발전기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 이 뉴스는 나오면서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전기 강판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 강판 중에는 이제 무방향성 전기 강판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전동기 그러니까 발전기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형 변압기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5톤 가량 생산력을 취득을 했고요. 올해 말에도 15톤 정도 추가 생산력을 갖게 되면은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는 약 40만 톤 가량의 이제 생산 성을 갖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의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체질 개선을 지금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고성장 고수익 지역을 중점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성장 지역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 그리고 고수익 지역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인데 특히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광물 수급차를 굉장히 많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2010년도에 이제 1월 일본의 이제 마루베니 상사랑 그다음에 대만 차이나 스틸과 함께 이제 호주에 투자를 했던 이제 호주 로이 광산이 이제 지금 투자 자금 대비했을 때 이미 본전 이상을 지금 수익을 났다라는 기사가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수요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급하고 있는 철광석은 지금 포스코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량의 약 4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일본 기업들하고 합작을 좀 굉장히 많이 진행하면서 해외 광산 개발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조금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좀 주가 조정을 받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향후 5년 뒤의 모습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주목하시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일단은 지금 40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때쯤 되면 또 연기금이 계속 좀 모으는 요 수급 상황도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입니다. 사실 네, 현대제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쪽 투자를 좀 강화를 했는데 반면에 현대제철은 오히려 이제 악재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일단 현대차 수출에 이제 맞손을 잡아서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2조 가량 하겠다라고 이제 과감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83% 값을 하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좀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이 현대제철이 최근에 이제 조선 3사로부터 이제 후판 가격 협상이 진행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만일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95만 원대 중반에서 네. 10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각각 이제 두 기업 모두 타이트하게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제철은 일단 손절가 이제 2만 9,000원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일단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납품한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자동차 기업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사수에 한 번 더 주목하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제철까지 현대차와 함께 좀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철강 종목으로 두 번째 현대제철 주셨고요. 자, 그러면 요 철강 관련된 이슈 저 이지은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세아베스틸지주라는 종목을 네.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 PBR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이익이 굉장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지금 PBR도 낮고 시장에서 아직 철강 쪽은 좀 부각을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뭐 크게 전방산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올라온 건 없지만 4분기 저점 찍고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지배적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쪽 캐스크라든가 항공 쪽 소재 부품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지금 이제 오히려 고부가 가치의 산업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계약이라든지 수주를 따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메이드 됐을 때 이제 주가에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주가의 흐름도 지금 바닥을 찍고 저점을 지속 좀 올리는 모습이 최근 들어 보여지기 때문에 뭐 당장 단기적으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다라 하더라도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셔도 나쁘진 않은 종목이다라는 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강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철강 뭐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겹겹이 쌓여있긴 한데 철강 플러스 알파, 뭐 2차전지, 뭐 현대차, 그리고 저 PBR 이런 식으로 함께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철강주들을 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그런 종목들 많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